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76번째 광복절을 맞이하게 돼서 참 해외에 나와서 특별히 더 애국심과 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운동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참 통쾌한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도 웃고 밤에도 웃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큰 배가 좌초하게 돼서 10명씩 타는 작은 구명정을 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배에 타다 보니까 성급해서 13명이나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이거 지금 파도도 있고 그런데 13명이나 타면 안 됩니다. 딱 10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3사람은 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내리려니 어떡합니까? 그래 처음에 뛰어내린 사람이 대영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요? 좀 크게 해봐요. 영국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두 사람 더 떠내려야 되는데 누가 떠내릴까 하고서 눈을 질보니까 또 한 사람이 성적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풍덩 뛰어들었지. 정말했어. 이 세 번째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뛰어내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누가 뛰어내렸을까요? 누구요? 한국 사람이 뛰어내렸을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는 부르짖었는데 옆에 있던 일본 놈을 꽉 밀어가지. 나중에 일본 놈이 빠져 죽었대요. 요즘에 올림픽, 동경 올림픽 대회를 운영하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음식까지도 막 골치 아프게 그러고 심지어 한 기회 조금만 있어도 무슨 6.19를 여러분 전 세계 그렇게 속을 새기고 망신 주고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그러던 사람 그걸 정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6.19 모양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국 선수들을 위해서 음식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방사능 있는 음식을 그렇게 전 세계에 망신을 준다고 한국 사람들을 그랬는데 여러분 평창올림픽 때 일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호텔을 빌려가지고 식당을 해서 정말 맛있는 한국 음식을 전했을 뿐인데 방사능 오염한다고 그렇게 불만을 품고 서로 한일 관계는 아주 참 굉장했어요. 여러분 저는 유재수 선수나 김기수 선수나 한일전 권투할 때는 세상에 권사님도 장로님도 뭐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신앙 좋다던 권사님도 권투하는 장면을 보고 죽여라! 누구 죽여라고 그러겠어요? 예? 이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간에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에 살면서 또 해외에 나와 살면서 또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세계 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그러지만은 작게는 서로 작은 감정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귀신을 엄청 많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참 이렇게 일찍이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이 복음화로 전 세계에 지금 1, 2위를 다툴 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이렇게 참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선진국의 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된 것 감사한 중에 최고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그냥 금식 기도에도 잘하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열들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모두가 다 구원 얻고 모두가 다 저기 한다고 그러지만은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처럼 극단적 개인주의는 없다 그랬지.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거 다 좋아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누구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우리 김 장로님, 방 장로님 뭐 그런 거예요? 다 같이요. 나. 아, 좀 크게 해봐요. 나.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서 나는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먹나. 그러고서 사양하고 엄마들은 전부 자식들한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냥 아이들 돌보는데 정신이 없고 자기는 그저 그 생선을 하나 먹어도 그 생선 대가리 애들이 먹지도 않는 대가리에 볼때기 살고 또 제일 맛있는 살이니까 넘어가라 거다. 그러고서는 그 아가미 옆에 붙은 조그만 살조가리 이렇게 참 먹고 그러다가 하도 그냥 그런 저 찬밥도 잡숫고 나머지 찌꺼기 잡숫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잡숫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 어머니가 맛있는 걸 잡숫는 걸 보고서 자식이 그랬대요. 엄마 그것도 먹을 줄 알아 그랬대요. 에? 그만큼 자식 사랑에는 굉장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줄만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값진 존재가 하나 있다.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개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 독일의 그 문어 그 괴테가 그런 말을 했지. 경외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존재 가치의 가장 깊은 가치를 관통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잘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 뒤에 내가 진짜 누군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신앙심 좋고 신앙생활에 발전하고 열심히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제일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마땅히 절대적인 가치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풀끝에 달린 그 이슬이 언제 떨어질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쇠잔해지고 꽃이 피었다가 쇠잔해질 때 그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것처럼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되어지는 실존이기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주 삼라만상이 나라고 하는 이 주체 속에서 인식되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되고 그 의미가 확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환원에서 말한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최소한 나에게는 하나님과 그 우주의 모든 신비와 축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은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하나님과 나를 그 단어를 새겼을 때 대문자를 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독교는 시궁창 속에 팽겨진 나를 새롭고 의미 있게 회복시키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진정 내가 누구인 것을 새삼 느끼는 것처럼 인간 회복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새로워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서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새롭게 확정시켜 주셔서 이 땅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받고 축복받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바른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기를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위대하십니다. 뭐 하긴 하는데 뭐 대충해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하십시다. 나는 위대합니다. 진짜 그래요?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다 같이요. 나는 멋있습니다. 우리 여자들만 해보세요. 나는 진짜 이뻐요. 오, 아멘 한 사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쁘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 아주 부끄러워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래 보세요. 그냥 손톱을 들고 그냥 덤빌라고 그러지. 여러분, 자기를 정중하게 대한다는 거, 자기의 가치를 귀히 여긴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중자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블랑스 사람 중에 롤린 벙그랑 이 사람이 밑줄을 긋는 남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어요. 나는 책을 놓고 욕실에 있는 거울을 보러 갔습니다. 나는 아름다운가? 남이 뭐라든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실로 아름답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목회하면서요, 은퇴하기 직전까지도 참 노인 어른들을 많이 참 대했습니다. 참 여러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기념일입니다. 사진 찍으십시다. 그럼 다 뒤로 가요. 또 멀리 가려고 그래요. 앞에 서려고 그러질 않아요. 심지어 주소록을 만드는데 사진 좀 내라고 그러면 안 내니까 오늘은 사진 뭐 구역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구역에서 찍습니다. 그러면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찍었는데 어느 김권사님 한 분 보니까 아, 이거 주름이 너무 세. 그래서 포토샵으로 좀 지워드렸어요. 그래도 얼마나 예쁘게 나왔겠어요. 아, 그런데 권사님들이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이쁘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저한테 몇 명이 오셔가지고서 목사님 그렇게 차별하면 됩니까? 그러니 왜요? 아니 권사님 어떤 분은 주름이 무지하게 깊은데 그 주름 다 어디 갔어요? 제가 펴드렸죠.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는 것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난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그렇습니까? 저도 염색하고 좀 가끔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이따 한번 만나자고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멋진인 것입니다. 노년에 거울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주름도 그렇지. 예? 그리고 피부도 자꾸 좀 늘어지지. 아, 보스턴에 있는 우리 아들 집에 갔더니 손녀딸이 옆에 오더니 내 손을 자꾸 손껍데기를 자꾸 잡아당겨요. 할아버지 왜 이게 잡아당기면 그대로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진짜 벌써 그래요. 이게 잡아당겨 이렇게 놔두면 얼른 탄력이 있어서 딱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년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꾸 각질이 생기고 주름 생기고
초라해지고 삶의 의미가 덧없어지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멋지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당당한 자기 선언 앞에 감히 누가 딴지를 걸 수가 있겠으니 자기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는 자기 암시, 끊임없는 자기 긍정, 끊임없는 자신감,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노경을 여러 번 데려 먹으면 뭐랍니까? 맨날 난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한테 짐되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대망상으로 치닫는 것은 위험하지만 열등감, 자기 비하, 자기 멸시는 아주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보면요, 이 저 수심 뭐 150피트 이런 데서 이게 잡아 올리는 고기들, 뭐 레드 스네이퍼 같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시뻘건 고기가 그냥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데 보면 세상에 이 부레가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만큼 나와 있어요. 예? 그래도 사람은 참 잔인한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네, 예? 이저 그냥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는 그 이저저 또 피시 가게에 가게 되면 몽둥이까지 팔아요. 아주 그건 야광이에요. 밤에도 두들기도록 말아놨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만 때려도 될 걸 그냥 드립다 쳐서 세게 쳐서 그 몽둥이가 다 부러지도록. 대부분 보면 다섯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부러뜨리더라고. 그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부러뜨려서라도 잡는 거예요. 자, 고기를 한번 잡았다 놔주더라도 사람 손이 한번 닿으면 그 고기에는 병이 든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두 서너 대 맞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하다 놔주게 되면 그 고기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좀 더 오래 좀 살아있게 하려면 이 주사바늘 같은 거를 바늘을 넣어서 속에 바람을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감이 너무 충족해서 과대망상으로 치닫는 것은 좀 위험하지만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내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주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발걸음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 같이 합시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같이 크게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매스터한 다음에는 옆에 사람이 그만큼 멋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옳게 사랑하고 사람을 정당하게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자기 멸시와 그리고 자괴감과 낙심과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웃을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학도병으로 안 끌려가는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하는 사람이 안 끌려가게 됐대.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장가를 일찍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장가를 가게 되니까 저를 몇 살에 낳았어요? 19에 낳았어요. 19에 낳았으니까 제가 저도 또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되면 옆에서 전부 다 형을 좀 전에 봤는데 왜 지금 오나 안 해? 우리 형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뭐? 안 믿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열아홉에 절을 나가지고 저를 뭐 사랑다운 아들을 사랑다운 사랑을 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철도 없이 장가를 갔을 테니 말이죠. 저 고생 많이 했어요. 학도병으로 좀 끌려갔으면 차라리 요즘 저 옆에 앉은 젊은 분들처럼 좀 젊은 나이에 제가 좀 태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군대 생활하신다고 군대 다니시면 결국에는 저 전라도 광주에 그 송정리 가는 중간에 상무대라는 데가 있어요. 아, 거기 근무하시게 되니까 저는 자연히 전라도 광주에 가서 한 2년 반 정도 살게 되십니다. 그리 뭐 집에서 자꾸 우리 어머니도 바빠댕기고 이러니까 교회 가라, 교회 가.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주일학교 이렇게 가면 군목이 거기 계셨는데 저를 그냥 높이 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었다 놔주는데 뭐 그 목사님이 뭐 설교한 내용이나 뭐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저를 안아서 높이 들었다 놔주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는 아이들 뭐 설교로 뭐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그냥 이뻐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세요. 그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그 해방촌 그 후암동 그쪽에서 살게 됐는데 아 이게 또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야죠. 그리고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또 주일학교 찬송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 기도하는 시간에 아, 꼭 한두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선생님들이 뭐 해서 얼리고 이러는데 저도 기도하는데 눈앞이 그냥 번쩍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그냥 꿀밤을 그냥 세게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막 눈물이 나고 이거 뭐 보통이 아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합니다. 네? 근데요 그렇게 남을 때려서 기도하는 때 때려가지고 울고 뭐 상관없어요. 자기 쾌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그냥 눈 좀 뜨고 좀 이게 좀 지켰으면 좋은데 다 기도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굴밤을 때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고 참 힘들었어요.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형하고 그 누나네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뭐 할머니가 얘기하는 데 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에서 올바로 자라지 못하게 되니까 전봇대에 있는 전선줄을 잘라다가 해먹다가 걸려들어서 소년원에 가게 돼요. 그 누나는 자살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걸 그때 관둘라고 그랬더니 영락교회 가가지고서 또 기도하는데 아 교역자 회의 때 눈 뜨고 기도하라고 그래. 눈 감지 말래요. 아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에 한번 예배 보는데 저 권사님 여집사님들 가방 훔쳐가는 도둑들이 한 30~40명씩 들어와 앉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 들고 나갑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핸드백을 옆에 끼고 기도하든지 어쨌든 그래야 돼. 교역자들이 기도 안 하고 이러고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변소 간다고 화장실 간다고 가는 사람 잡아야 돼요. 틀림없어요. 참 베라벨 세상을 다 살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서부터 자기 확신이 없고 혐오감 속에 자라게 되면 병든 인격체로 자라게 되는 것이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49장 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니라. 믿습니까? 이렇게 믿습니까? 그런데도 아유 나야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새롭게 탄생한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의무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격의 그 존재자로 날마다 키워가는 것이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가요를 부르는 사람 다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나와서 보니까 우리 폭송이에요. 한국 노래들이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세요.
거기 내용의 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인병도 있고 노인 증세도 있고 그래서 낙심되고 외롭고 좌절되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젊어서 좀 혈기 많이 부리시고 그냥 남들 앞에서 막 이러던 분들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해. 말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침묵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고민스러워서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니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는 이 가게 되면 더 소망이 있고 더 잘 익어서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는 이런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낙심돼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을 황금이나 명예나 지위 등 저급한 가치에 예속시키는 사람들이 실로 많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신을 학대하고 스스로 자신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귀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진정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지 왕자라는 책을 한 열댓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거기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왕궁에 있던 이 왕자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거지를 만났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바꿔 입었어요. 아 그런데 나팔이 갑자기 불면서 예?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서 그만 갑자기 그냥 말을 타고 궁궐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 이 왕자는 거지 옷 입은 상태로 여기 그냥 귀를 잡아당기고 자식이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잡아당기고 거지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결국 각자 다른 생활을 삽니다. 그래도 왕자 노릇하는 이 거지 왕자는 아침에 밥 얻으러 가라고 그래도 허허 무험하다 어찌 나한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온갖 구박을 받아도 허허 그러면서 자신은 왕자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왕자처럼 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자꾸 비화시키고 자기는 인격이 없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러지 마십니다. 기독교의 참된 가치는 어디까지나 자신을 바로 인식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며 그리스도 수준으로 다 같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뭐 무슨 신이 나가지고 뭐 말씀 전한다고 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멘도 적게 하고 좀 반응이 시시덥지 않고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기도원도 좀 가시죠. 아 성경 좀 많이 보시나 목사 보고 성경 많이 보시나 이런 신뢰에 대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돼요. 교인들이 잘 안 모이고 부흥이 안 되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고 이 리더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혐오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아들이 목사니까 저희 교회에 꼭 오겠다고 그래서 아 제발 오지 마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아 기어코 등록을 하고 오셨어요. 그럼 오셨으면 좀 잘하셔야지. 아들이 좀 믿습니까? 그럼 아멘! 탁 좀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예? 어 목사 예?
그 오늘 설교가 참 좋긴 좋았는데 조금 빨라. 그리고 마음에 와 닿질 않아. 아,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 여기까지 말이 막 올라와요. 아버지는 맏아들서부터 두째 셋째 다 장가갈 때마다 인사말로 나와서 이제 대표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러면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신 감사합니다. 잘 얘기하면 되잖아요. 첫 마디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저 결혼식 할 때도 그랬지만 둘째 아들 때도 또 나와서 태초에 태초밖에 몰라요. 셋째 아들 때도 또 나와서 인사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태초밖에 못하면서 왜 나보고 그러시냐고. 설교 한번 해보실래?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난 이건 동의합니다. 설교 한편 하는 거 다 같이요.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 믿습니까? 힘들어요. 제 친구 목사 뉴욕에 있는 목사 이제 세상 떠났지만 설교하면서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성가대원 그 지금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는데도 그때도 결론을 자꾸 이렇게 벅벅 쓰고 지우고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반응이 시답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 교역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면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에? 아 그런데 어느 날 저 그때 어떤 분이 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아 하는데 몸살 참석 그냥 이러면서 네?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우리가 잘못 듣나 같이 저 사람이 막 그냥 저기 하면 아멘 하면 조금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됐어요. 목사님이 하도 수상해서 저 끝에서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 이러고 그 여자분이 나올 때 손을 꽉 잡고 하, 참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나는 용기를 내서 설교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거 못 듣는 사람이네. 설교도 못 들으면서 그냥 아멘 좀 하세요 정말. 여러분 뭐 목사의 그 비위를 맞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 노릇하면서도 자식들이 말 안 하고 시뚝하고 네 부모님 존경하지 않는 것 같고 아버지 엄마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할 때 여러분 괜찮습니까? 혐오감을 받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던 그 아버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용돈 많이 주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이 많이 갈까 봐 더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스스로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심히 많습니다. 저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하던 예? 감리교 목사 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녀들 데리고 그 선교지에 갔습니다. 아이들 뭐 초등학교 때 전부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홈스쿨을 전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저 악기라고 하는 건 기타 하나하고 피아노 한 대밖에 없었지만 애들이 학교도 못 가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K-POP 그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아 지금 이제 여러분 얘기하면 잘 알 거예요. 수찬이하고 수연이 예? 걔네들이 정말 노래를 잘해요. 이 조수미 씨하고 이 음악 이제 오빠가 저 군대 간 사이에는 그 팀들하고 저 구라파에 가가지고 그 관광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간접전도를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딸 수연이가 늘 그 고백을 하고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연예인 생활하게 될 때 절대 얼굴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와 너무 훌륭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는데 세상에 악플을 올려도 그런 악플이 어디 있어요. 예? 얼굴을 손을 안 댔으니 아줌마 같단 말이. 예?
아줌마같이 못생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음악을 한다고 그렇게 수고를 하냐 그러면서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잘한다 그러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사모한다 그러고 팬이에요, 찐팬이에요 막 이러고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예? 아줌마라고 부르고 그리 얼마나 낙심되겠지. 그런데 멋진 답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얼굴에 대해서 한 번도 좌절감을 느끼거나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겉모습보다 내 속 마음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게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다 사랑하는 말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신 당신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과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만 다른 사람들 비방하느라고 너무 눈을 감고 사시는군요.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멋진 글을 보내신.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는 보잘것없다 혐오하는 경우가 실로 많습니다. 특별히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 조심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튼튼하다, 살만하다, 소망이 있다 이러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듣고 계시죠. 그건 특별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똑똑하면서도 똑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 못 참으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하찮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영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가 귀중하다는 사실을 제3제4 인식하도록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내리막길에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 중요한지, 나 하나 없어지면 이란 말을 스스럼없이 아주 노래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진실한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만하고 남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회복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다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 구원의 종교, 영원한 생명을 누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또 말씀했어요. 99마리 양을 마다한 한 마리 그 양을 찾아 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요.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다.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영존케 하시나이다. 다윗도 그런 노래했어요. 다윗이 이세 아들로 그 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들 거치듯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어린 심정에는 부모가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영종케 하신 것이.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의 전도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 회복하게 하는 사랑의 핵심임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처럼 여러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보지 않은 게 없어요. 정말 그는 뭐 대단한 사람이. 그러나 저는 요즘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나만도 못해요. 예? 요즘 우리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여튼 아멘 되게 안 하시네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갑시다. 솔로몬도 평생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혜의 지혜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그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면 무할까? 내가 죽으면 여로보암 내 아들과 르호보암 내 아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시체를 덮은 가만히 떼기에 먼지만큼도 못하게 나는 잊혀질 존재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생에는 뭐 대단했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시시해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요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 구경도 못되니 아니에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다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눈이 열리면 본질이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이야 소리 지르며 정말 나는 살만하다. 대단하다. 멋있다. 하여튼 아멘 안 하셔서 끝까지 안 해보세요. 네? 여러분 깊은 세상, 이 어려운 고요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늘 새 세계를 보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마디만 하고도 끝날게. 여러분,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배는 몸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뭐 드린다고 좀 사람은 남이 안 보면 바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목사님이 다 같이 일어나지 일어나긴 뭐 일어나면 누가 보나 뭐 앉아서 다 예배 보. 요즘 예배를 경시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몸이 주의 성전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내 마음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